자,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수관계인데 이거는 밑이 중에 밑. 밑? 예. 지수가 아니고? 네. 자, 밑 자체가 1보다 큰 가분수일 때와 밑 자체가 0하고 1 사이인 진분수로 한번 할게. 쌤이 자꾸 강조하지만 가분수라는 얘기는 대가리가 큰 거고 진분수는 하체비만이야. 하체비만이지. 그러면 거듭제곱을 했을 때 대가리가 큰 녀석을 거듭제곱하면 커지는 거야. 그쵸, 커지겠죠. 그런데 하체비만은 거듭제곱하면 할수록 작아져. 밑에 커지니까. 아... 반대라고.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대가리 커?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누가 커? 7? 그치. 왜? 대가리가 큰 녀석은 지수가 클수록 커. 니네는 클수록 크다는 게 편하지? 클수록 작은 거보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체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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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호를 적으시면 안 되는데. 아, 부등호 정해 적었지? 내가? 어, 죄송합니다. 하체비만? 5가 제일 커요. 그렇지. 근데 좀 불편하지, 솔직히. 그래서 내가 신기술을 알려줄게. 별거 없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거 뭐야? 땡. 바꾸면 되지. 바꾸면 되죠. 가분수로. 그러면 뭐, 팅, 팅, 팅. 이걸로 비교해. 마이너스 7이 제일. 아니지. 마이너스 5가 제일. 크지? 큰 거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냥 맞춰서. 아, 그러네. 얘는 그냥 수의 개념으로 가도 되겠네. 마이너스 5가 숫자 중에 제일. 그래서 가분수로 바꿔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로 바꿔라? 가분수로 바꿔라. 그게 편하다. 가분수로 바꾸고 지수가 클수록 큰 거야.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지금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죠? 네. 기본 형태죠? 네. 0,1을 지나죠? 1,0이 되죠? 미친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빨리 읽는 방법 알려줬죠? 점근선 이동꼬멍이야. y는 0. 저. y는 0이라는 거 y축은 아니잖아. 네. x축이죠? x축이지. 얘는 틀려. 얘는 그려보면 알겠죠? 3, 4분만 지나지 않는데. 얘 지금 진분수지? 네. 맞아? 응. 안 지나잖아. 응. 그니까? 맞죠. 괜찮아? 응. 야, 씨. 밑 자체가 진분수인데, 하체비만인데, 왜 x가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냐고, 이게. 응. 정답은 디귿 하나만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을 치역하고 점근선 구하래. 자, 일단은 그리지 않을 건데, 일단은 뭐 그리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그리긴 할 거야. 먼저, 안 그린 상태에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한번 해볼 거야. 평행이동 되든, 대칭이 되던 아무 질환병을 하든 정의역은 다 모든 실수. 정의역은 싹 다 모든 실수. 아무런 고민도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가요? 네. 나 취약해도 됩니까? 네. 자, 정근선부터 할게. 똥구멍에 있는 거. 똥구멍에 있는 거. 보여? 얘네가 무조건 점근선의 방정식. 치역은 방금 구한 점근선을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만 따지면 되거든? 네. 이 앞에 플러스지? 플러스죠. 크다? 플러스지? 크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야. 알겠어? 크다. 점근선이면 같으면 안 되지. 그쵸. 끝났잖아. 안 그리고도 한 방에 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려봐야겠죠?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0,1이라는 것도 평행이동해서 해줘야 되는데 난 그렇게 안 할까? 왜 그러냐면 Why?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하거나 하려면 y축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건 안 중요해. 이 중간에서 막 벙 떠서 막 하는 것보다 그냥 y축과 만나는 점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y축과 만나는 건 엮는 거지. 그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2분의 1 빼기 1이거든? 마이너스 2분의 1 찍으면 돼. 됐어? 그 다음에 얘는 가분수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괜히 이렇게 그려. 물론 여기 있겠지. 그 0,1을 지나는 게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알겠어요? 그냥 그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계산할 때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알겠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3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좀 낫겠지? 그럼 똑같이 그려. X축, 맞아? X축 그리고 점근선이 1이죠? 됐어요? 자, 얘는 마찬가지야. 얘는 0,1이네.
아 0,1 맞나? 아니 0,2지 맞지? 0 누르면 1 더하기 1이니까 0,2 맞습니까? 네. 자 감소지? 응. 내려와 끝. 이렇게 하면 자 7,3 보이시죠? 자 Y는 5X제곱이네요. 가분수네요? 가분수입니다. 0,1이라는 거 맞죠? 기본 그래프니까? 맞습니다. 어, 기본이라서 자 뚱꼬매 아무것도 없죠? 네. Y축이 아니라 X축이죠. 이건 맨날 하는 거라서 가분수라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오랜만이죠? X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1대 함수 1대 대응 아니죠 이건? 1대 대응은 좀 더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아 근데 얘 맞잖아. 맞을걸요? 얘 맞아 무조건 맞아. 뭐 괜찮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디귿 디귿이겠네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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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모두니까 저기 생략합시다. 정근선 할게요. 정근선 6단 고음이네. 너무 쉬운데? 6단 고음이죠. 시합 갈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0보다 크다 2보다 작다 끝. 그래프이세요. 정근선 마일이죠? 정근선이 마일인데 0 넣어볼까요? 1 빼기 0,0 맞아? 이거 가분수 아니야? 진분수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너무 쉬운데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정근선 0이거든요? 그냥 2단으로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2 아니야. 진분수야. 알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음수 보이시죠? 알죠?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단 0부터 적어볼게. 0 넣으면은 1이죠? 1이죠. 마일이죠? 마일이죠? 어가 마일에 찍혀요. 알겠어요? 네, 원래 1인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걸 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거. 너무 쉬운데? 얘도 뭐 편안해. 자 정근선 마일이죠? 괜찮아요? 네. 자 오 얘는 편안하게 가져야겠다. 올라가죠? 자 0 넣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이라 역수하고 제곱이라서 4분의 1, 맞죠? 근데 마이너스 1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한 3 정도? 한 이 정도 되겠죠 뭐. 그쯤에 찍히겠네요. 그리고 가분수니까 올라가지? 4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0,1을 평행이라 할 필요 없어요. 정근선은 2. 됐어요? 아하.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 자, 0 넣어볼까요? 역수식은 4 더하기 2니까 6. 헐? 4는? 자, 진분수까지 올라가. 끝! 대충 그리라고, 이게 대충이야. 오케이. 다음. 대충이라기엔 정보가 다 남겨있긴 하네. 다 있어. 얘는 그냥 X축이니까 뭐. 어? 근데 조심해야지. 자, 0 넣어볼게요. 그러면 3이죠? 3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진분수니까. 끝! 이게 다야. 어? 자, 다음. 6번이죠? X축 정근선 2죠? 근데 얘도 아래야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부터 생각해볼게 원래 0 넣으면 마일 플러스 2거든? 1 자 원래는 여기라는 얘기야 3이라던 얘기야 원래는 3이었어 이게 한 칸 한 칸 맞아? 원래 3이었다고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3이었어 이해가? 이게 내려온 거야 근데 원래 진분수 이렇게지? 이렇게지 그치 그렇게 가야지 끝 자 볼게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로 X축으로 이만큼 했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X축의 대칭이야. 자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은 다 같이 할 수가 있겠지만 X축 대칭은 좀 기억하자. Y에 마이너스 하겠어? Y에 마이너스 하겠어? 간다. 이게 지금 X축, Y축 대칭. 에 평행. 됐어? 그쵸. 자 이게 지금 Y 잖아 맞아? 자 X축 대칭이면 Y에 마이너스지? Y에 마이너스 했다는 얘기는 Y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두란 새끼를 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래서 이놈이 알겠어? 그러면 이놈이 저놈이 된 거지? 자 이제 쪼갤게. 자 마이너스 2제곱 쪼개야지.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하고 제곱이니까 4분의 1.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뽑을게.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됐어? 네. 배치하면 되지? 그러면 A는 바로 보이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B도 바로 보이잖아.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 된다. 자, 볼게요. 3의 x제곱 그래프가 밑에 있습니다. 자, A는 어떤 m이고 B는 어떤 n이래. A 플러스 B가 4래. m과 m을 곱하래. 그럼 넣어 그냥. 간다. 야, A 넣었더니 N 됐다는 거 아니야? 네. B 넣었더니 N 됐다는 거 아니야? 두 개 곱한 게 궁금한 거 아니야? 곱해봐. 그 밑이 같으니까 지수 A와 지수 B를 더한 게 니네가 궁금한 N 곱하기 N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A 더하기 B 몰라? 알려줬잖아. 알 수 있네. 3의 4제곱이 정답이지. 3의 4제곱이래요. 81. 갈게요. Yep.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y축 평행하고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꾸는 거야. 알겠죠? 응. 갑니다. 일단 평행부터 할게요. 됐어요? 응. 자, 이제 y축 대칭할 거야. 응. y축과 x축 대칭을 동시에 한 게 원점 대칭이거든? 응. 자, 나는 y축 대칭 먼저 할 거야. 그럼 x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얘만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알겠지? 응. 전체로 하는 게 아니야. 응. 얘만이야. 알겠어? 응. 그 다음에 y 할 거지? 그니까 마이너스 하고 얘는 플러스 하고 됐어? 마이너스 붙인 거 전체적으로 그 매칭할 거거든? 근데 잘 봐 지수 보여? 마이너스 x로 맞췄지? 얘만 뽑으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밖에 있었지?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역수하고 3제곱이니까 27분의 1 맞아? 네.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됐죠? 그러면 A는 요거, B는 요게 되겠죠. 3분의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평행하고 Y축 대칭한 다음에 대입하면 나오겠지? 자, 갑니다. 됐어요? 자, Y축 대칭할 거니까 X에 마이너스 틱 붙이면 되겠죠. 완성했다. 누르면 되죠? 마이너스 넣을 거야. 그러면 M값은 마이너스 넣으면 1 플러스 1이 돼서 제곱이죠? 그래서 9분의 4. 됐어요? 자, n값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역수치한 거죠? 2분의 4.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3, 3, 9, 2, 1이 2, 4. 최종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다. 자, y는 2의 x제곱 있고요. y는 x 있죠? 뭐 그렇대요. 이런 문제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 y는 x에 맞춰서 b 이거 b야 느낌 와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쭉 c가 왔으니까 이거 c죠 이거 d니까 d지 이러면 적어주자 알겠죠? a, b, c, d 근데 이 x제곱 요 a, b 보여? 이게 다 1이지 0,1 지나니까 됐어요? 그 요 b이지? 넣으면은 c가 되겠죠 1 넣으면 2죠 2, c는 2 그러면 그 2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넣으면 D가 되겠죠? 4죠? 4가 되겠죠 다 넣으면 되겠죠? 정답은 U A? D 아니죠? 8 맞죠? 자, 대성관계 자, 지수를 싹 다 바꿔 거듭제곱 3의 0.5제곱 맞아? 자, 이거는 여기 2가 생략됐고 3의 3제곱이죠? 3의 2분의 3제곱 이건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제곱 가분수지 그러면 지수가 큰 게 큰 거다 자 이거 2분의 1이죠? 네. 2분의 3이죠? 네. 3분의 2죠? 네. 대빵 요놈 요놈 2등 요놈이 아니죠? 아? 요놈이죠 오케이. 3분의 2 아 그렇네요 얘가 2등 얘가 3등 알겠죠? 알겠어요? 네. 이거 보이냐? 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거 진분수지? 찌찌 이거만 비교하라고 얘가 대빵이지? 아. 1번 얘는 몇이야? 얘 10분의 1이지? 얘가 2등 이렇게 한다고 자 요놈의 역함수가 요거야 자 역함수에다가 a를 넣었더니 2가 됐어요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나와있으면 내가 뭐했어? 본함수로 바꿔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이거죠? 에. 자 2를 넣으면 그게 a라는 얘기야 2를 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A는 2분의 7 이게 1번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번에 역함수에다가 2분의 7을 넣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가 2분의 7이 되게 하는 x를 찾아라. 그럼 일단 정리부터 하면 2분의 1에 x-1제곱은 3을 빼면 2분의 6을 뺀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2분의 1이란 얘기고, 밑자체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x는 자연스럽게 2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다.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응.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일단은 2의 거듭제곱이면서 2분의 3제곱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자, 얘는요, 10분의 5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대해서 3분의 1이야. 네. 맞춰, 안 맞춰? 맞춰야죠. 맞춰야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맞추시고, 얘는 2의 제곱이라서 2의 3분의 2제곱. 자, 자연스럽게 맞췄죠? 자연스럽게 맞췄죠? 지금 보면은 큰 놈이 큰 거고 작은 놈이 작다. 이게 1등, 1등 이게 2등, 2등 이게 3등. 3등 아시겠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맞출 거 알겠어요? 네. 그러면 3의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제곱 됐죠? 자,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3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맞췄기 때문에 큰 놈이 큰 거죠? 자, 누가 커요? 숫자가 작게 큰 거죠? 이제 마이너스끼리 비교할 때 좀 어려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제일 큽니다. 얘가? 네. 그렇지.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렇게 되겠죠. 아, 아니구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 어. 이게 지금 1보다는 작으니까. 그렇지. 됐습니까? 네. 자, 볼게. 역함수가 gx죠? 네. 이거 구할 거고, 구할 거야? 어. 거꾸로 가야지. Equal. 자, 5의 x제곱이 25분의 1이 되게 만들 거지? 그러면 얘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죠. 이거 마이너스 2야. 에, 그때 이게 x 1분의 거냐? 5의 x제곱이 125죠? 네. 3제곱이잖아. 네. 3이야. 곱하면 마이너스 6. 자, 3분의 4가 되게 할 거야. 근데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잖아. 그럼 분리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2분의 1로 바꾸면서 x-1로 바꿔, 알겠어? 괜찮아? 네. 그러면 요 놈은 2로 나가지? 네. 됐어? 똑같이 x지? 네. 미끼리 하시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에 2분의 3의 x제곱을 일단 바꿔놓고, 그게 뭐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2분의 3의 x제곱이 3분의 2가 된 거죠? 네. 역수관계지? x는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